딱 선생 사주야. 응? 알았어? 적성이 내가 잘 맞죠. 뭐 고등학생 가르치든 초등학생 가르치든 유치원생을 가르치든 선생의 사주. 전 직업이 뭐였어, 직업? 아, 저 아동 미술 정확하게 해석해줘요. 어떻게 미술로 아동을 가르치는 맞습니다. 그 미술 교사 지도라고 보시면 돼요. 거야? 근데 이제 거의 미취학 치료가 아니라 아동이나 미술을 가르쳐주는 거야? 심리 전공을 하기는 했는데 치료나 상담 쪽으로 근무를 해본 적은 없고요. 그냥 보조 지도 정도 했다고 보시면 돼요. 끝까지 하지 왜 가다가 섰어? 계속 가평을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 괜찮아요. 부모님 이제 일 잠깐 도와드린다고 생각했던 게, 숙박업? 가평? 예, 네, 맞습니다. 식당은 안 해요? 네, 식당은 다행이다. 아니에요. 아, 식당까지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다행히도 식당 허가가 안 나는 땅이라, 네, 그냥, 근생. 그쵸, 캠핑 허가만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캠핑장. 네, 맞습니다. 캠핑장이면 뭐, 글램핑? 글램핑이에요. 나중에 가르쳐줘요. 네? 써놔야지, 글램핑. 나중에 나오면 안 아, 되니까. 네. 부모님이 하신다? 그럼 지금 같이 일하는 거야? 네. 얼마나 됐어, 같이 일하는 지? 그러니까 지금 그 땅을 처음에 계획했던 게 5년 전이었고, 이제 오픈한 지는 이제 2년째인데, 그 초반에 공사할 때부터 계속 뭐 주말이고 방학 기간이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아예 그만두고 계속 일을 하게 된 거죠. 2년 가까이를 오픈해서부터. 근데 이제 부모님은 전직이 뭐 하셨는데? 아 원래 건설업 임대업 이런 거 하시다가 능력가네, 능력가. 근데 거기 가서 이제 노년을 캠핑하시면서 돈도 벌고, 용돈도 벌고, 사신다 그랬는데 일이 생각보다 커졌다. 네, 그지? 정확하세요. 그거예요. 그냥 조그맣게 하려고 했는데 커진 거라고. 그지? 네. 그러니까는 지금 손이 모자라고, 남수잔이 그렇고, 맞아요. 남는 거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거의 흡수가 된 거네. 그런데 월급은 얼마나 줘? 전혀. 안 줘? 그게 제일 제 심각한 문제예요. 신고해버려. 왜냐면 지금 저희가 이렇게 일이 커지다 보니까 빚으로 이렇게 확장을 했는데, 그게 이제 이자도 너무 세고 내가 하니까. 보기에는 아버지가 빚을 내서 확장했으면 배부터 배꼽이 더큰 경국이다, 지금. 맞아요. 현재. 아버님께서 너무 스케일이 큰 성격이세요. 건축했으니까 네, 맞아요. 또 후딱후딱 또그 성격이 나온 건데 그냥 그대로 갔으면 되는 걸. 네? 불도저 같이 막 밀어붙이시니까 저희는 막그 뒤를 수습하느라고 아버지가 나이가 어떻게 손바닥이 되세요? 60년생이래요. 어머니는? 62년생이세요. 어떻게 보면 그나물의 그 밥이야. 네? 잘 맞으세요. 네, 네, 같이 맞아. 일하신 그리고 기간이 오래돼서. 주거니 받거니가 이게 잘 돼서 내가 보기엔 일이 커질 수밖에 없었겠다. 누구 하나가 중재가 안 돼. 맞아요. 한 사람이 살짝 있긴 불면 이제 그러니까는 노년을 좀 편하게 살수 있어도 지금 어떻게 보면 더 지금 후회하는 격이 돼버렸네. 근데 지금 어쨌든 본인이 거기에 지금 들어가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니? 그제 나가자니도 부모님 걱정 남는 건 없고 월급 안 준다고 신고하자니 참빚 갖고 있고 이? 그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전부 온 거야? 나도 모르겠다고 그냥 잘 읽어서 그냥 물려받아야지 뭘. 안 나오나요? 왜냐면 저희가 그 빚을 어떻게든 땅이 좀 팔리면 이렇게 될 텐데 그 땅이 너무 판매가 안 되고 계속. 아버지가 그러니까 지금 2년 됐어? 몇년 됐어? 그러니까 오픈한 지 2년인데 저희가 이제 그렇지? 본격적으로 공사를 하고 올인한 건 그지? 3년째예요. 그지? 2년 딱딱 비치는 게.
운영도 저지르지 말아야 될걸 저지른 거야. 그거 내가 보기엔 팔리기 힘들다. 아, 진짜요? 아, 내가 또 삼재덕을 톡톡히 봤다. 응? 거기에다가 또 삼재한명 흡수시켜가지고 당신도이 지금 같이 고생한다 지금 맞아요. 삼재끼리 저도 삼재라요. 그죠? 예. 아이고 어떡하냐? 그거 렌탈을 못 주나? 그러니까 지금 캠핑장 내가 매매는 자체는 힘들다고 나온다. 수익이 좋기 때문에 거기를 뭐 판매를 하실 생각까지는 없으세요. 근데 이제 그 외의 땅들이 팔려야 저희가 빚을 좀 원금을 상환을 할 텐데 이제 거기 땅들이 안 나가요. 그걸 이렇게 한꺼번에 매매하시는 분들도 잘 없고 뭐 100평씩 쪼개서 그렇게 나누자니 뭐 그래봤자 그냥 세금 내면 똔똔이고 계속 반복인 거죠. 지금 캠핑장 바쁘고, 네. 그러니까 벌어서 지금 이자내기 바쁘니까, 네, 맞아요. 빚갚이 바쁘니까 월급도 네. 못 받는 거 아니야. 네, 맞아요. 한마디로. 그러면 고생해서 지금 계속 빚만 갖고 있는 격이니까, 네. 빨리 이거 정리해가지고, 이건 갖고 이거는 이거대로 그냥 맞아요. 운영하고 싶다. 근데 내가 뭐, 그냥 그게 붙어 있잖아, 땅이. 그지? 네. 다 같이 팔아야지, 팔린다. 근데도 맞아요. 내가 보기엔 그전에 쪼개서 팔려고 하면 그건 욕심이잖아. 네. 누가 사냐? 그래서 그냥 한꺼번에라도 진짜 팔 의향이 있는데. 근데 매매운이 없어. 솔직히. 진짜요? 예. 계속 없을까요? 그나마 내가 있잖아. 매매운은 없고, 네. 렌탈을 주려고 하면은 그 정도는 될수 있다. 렌탈이요? 뭐, 세를 준다든가, 네. 이거는 가능한데, 지금 그걸 팔아가지고 없거나 또는 다 팔겠다고 해도, 네. 네. 내가 그러면 작자 만나기 힘들다.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헐값에 팔 사람도 아니다. 맞아요. 알아요? 네. 그래서 사람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가격 조정이 돼서 팔아야 팔리는 건데, 내가 보기에는 가격 조절도 되지 않을 가격이 오고, 그럼 아버지는 말도 안 되게, 턱도 안 되게 안 한다고 하고, 어차피 지금 거기서 수입은 있으니까 당연히 안 놓을 거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거기가 예를 들어서 장사가 안 돼. 어떻게 형태를 보면 지금 가족들이 고생하고 있는 거야, 잉? 그지? 근데 장사가 안 돼. 그러면 아직 가격 조절이 가능할 수 있어도 또 되는 것도 문제야. 본인 내가, 잉? 뭔지 알겠어요? 그게 지금 아버지가 놓지 못하는, 우위부담에 오는 거란 말이야. 근데 매매를 할 사람은 터무니없는 가격이라고 지금 아버지가 내놔둬. 그럼 매매 될 수가 없어, 각도가. 쉽게 얘기하면은 뭐 가격 이런 걸 떠나서 아버지가 매매 운이 없어. 그러면 향후 언제까지 내가 보기에는 거기 진짜 매매한다고 해도 5년 걸릴까? 5년이요? 그럼 5년 동안은 계속 이렇게 따라야 되는 내가 봤을 때는 묶였다. 건가요? 진짜요? 저못 벗어나요? 아, 그건, 당신 알아서 해. 집을 나가든 뭐라든 불효자가 되든, 벗어나려고 하면 벗어나겠지. 근데 결과적으로 본인도 지금 나몰라라 못하니까, 다 팔리거나 이거라도 아빠가 좀 좋아질 때 내가 벗어나겠다 이러고 있는 거잖아. 근데 지금 본인 계획대로 되지는 않는다는 거지.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럼 부모님 일이잖아. 자식이 도와줘서 부모가 잘하고 있으면 좋은 일인데, 내가 진짜 거기서 막 뒀다가 내가 병 생기겠다, 내가 스트레스 받아 미쳐버리겠다, 응? 만약 그러면은 뭐냐고 운운해서 벗어날 줄도 알 필요도 있어야 돼. 사실 저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근데 문제는 제 동생까지 저처럼 만든 게 저는 제일 심각하게 컸어요. 그러니까 동생은 동생이 몇 살이야? 저보다 3살 어리니까 지금 25인데 91년생인데 이제 동생까지 이렇게 끌어들여지게 되니까 저는 여기서 되게 심각성을 느낀 거예요. 제 선에서 감당이 안 되니까. 강제로? 네, 지금. 아니, 근데 강제로 하라고 했다고 해서 동생이 사실은 그만뒀다고 말씀드리고 온 건데 3개월 휴직으로 온 거예요. 제 동생이? 부모님은 모르세요. 동생이? 네, 저희만 알아요. 근데 이제 동생이 와서 3개월 정도 도와드리면 해결이 되겠거니 하고 걔도 왔는데 저처럼 답이 안 나오지? 왔더니 와 이거 나못 들어가겠는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제가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방법을 줄게. 어떤 방법을 찾으러 온 거니까. 네. 본인네들이 없다고 부모님이 잘못되지 않는다. 물론 부모님을 도와드리는 거는 참 좋은 일이야. 그치? 근데
다 성인 자식들한테 명령적으로 도와라 해가지고 어떻게 푼다 그냥 냉정하게 얘기하는 거야. 보수 없이 네. 가족끼리지만 네. 뭔가 보수 없이 그냥 묶어놓고 거기 보면 완전히 산지기지 뭘. 네. 그렇잖아. 네. 뭐가 가능하겠어. 매일 뭐 글램핑에 사는 똑같이 치우고 닦고 맞아요. 네. 숯불 해주고 뭐 해주고 그지. 네. 맨날 쓰레기 정리하고. 네. 미칠 거야 아마. 네. 그지. 네. 근데 부모님이 이래라 저래라 물론 도와달라고는 할 수 있어도 명령할 수는 없는 거라고 봐. 그리고 자식이 또 부모님이 명령을 했든 도와달라고 했든 그거를 그냥 곱게 받아들이고 도와주면은 그것도 좀 좋은 그림이기도 하지. 네. 그런데 부모님은 명령적이었고 네. 그지? 자식은 그게 너무 어거지로 갔다 치면 근데 그걸 인해서 스트레스 받고 있다면은 당연히 본인들이 성인답게 생각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봐. 상황 따라 그림이 다른 거야. 부모님을 도와주는 아름다운 그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비참한 그림일 수도 있고 본인들 입장에서는 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본인들 없어서 부모님들이 뭐 잘못되진 않아. 네, 엄마가 응? 너무 힘들어하죠. 그러니까 항상 네, 그러니까 네. 뭔지 알겠지. 네. 그 아빠랑 그래 딱 봐도 알겠어 상황을 더 죽겠고 또 네. 그지. 네. 그냥 급여 얘기 말씀드렸더니 이제 가족끼리 돈 얘기하는 거 아니고 나는 이제 곧 죽을 거기 때문에 나 하고 싶은 대로 먹고 놀고 쓰다가 알아서 잘 내 노년을 수발해라 이렇게 그냥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너무 연로하시면서 체력이 되게 약하시니까 지치시고 이제 왜냐면 엄마가 원래 이게 그런 일을 뭔가 하실 수 있는 그건 아니신데 이제 너무 무리한 노동을 하시다. 그러니까 본인들께 효심이 이제 자기는 효심이 있고 부모님은 내가 보기에는 멋지다야. 나는 내가 다 먹고 다 쓰고 죽을 거니까 니들은 와서 수발 들어라. 네. 어차피 죽으면 다 니들 거다. 아 맞아요. 그지?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논리잖아. 그지? 근데 내가 봤을 땐 아니야. 뭐 다 비셔도 남는 건 있어. 그래요? 나중에 부모님은. 그 대신 네. 그림을 잘 생각하라는 거야. 내가 어떻게 지금 부모님을 돕냐에 따라서 이런 마음이냐 저런 마음이냐 이런 상황에 따라서 아름답다 아름답지 못하다 노예다 이게 된다. 아무리 부모 자식이 아니라도 그지. 네. 부부관계도 알콩달콩 사는 부부가 있고 억지로 사는 부부가 있고 맞고 사는 부부가 있고 그림이 다 다르잖아. 네. 그지. 네. 부모 자식은 지금 그런 얘기를 아까 해준 거야. 근데 딱 보니까 지금 본인은 힘들어하고 네. 그지. 아버님은 내가 보기엔 고집이 굉장히 세서 네. 응? 지금 자기 계산법대로 안 되면 안 돼. 네. 그러면 아버님은 자기가 더 힘들어 봐야 되는 것도 있어. 내가 그냥 판단해 준 거야. 네. 점쟁이가. 그래야 내놨을 때 보러 온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러 와야 되냐면 다 내놔야 보러 와. 글램핑장까지. 쪼개서 팔면 안 팔려. 아까 그 얘기 해줬잖아요. 네. 그러면 다 내놔 보는데 와도 가격이 협상이 되질 않아. 그래서 안 팔린다고 내가 하는 거야. 그런데 사람이 노동에 장사 없다. 지금 본인들이 그 힘을 보태주고 있는 거야. 네. 오래 버틸 수 있는 힘을. 네. 차라리 당당하게 해. 응? 만약에 월급이라도 달라 그래. 뭐 가족끼리 뭐 돈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했지만 응? 나는 그것도 부모의 논리에서는 잘못됐다고 봐. 너무 자기들 고집도 지금 애들 나이가 이제 내일모레서 이제 40도 되는데 아 솔직히? 네. 어? 10도 가고 애도 낳아야 되는데. 맞아요. 저 네? 결혼 못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는. 지금, 네. 맞아요. 저 결혼은 못할 것 같아라고 고개 흔드는 딸로 지금 만든 거야. 그러면 나는 그 부모의 행실도, 물론 가족끼리 돕는 건 좋지만, 좋은 행실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러면, 어느 누가 중재를 해야 되는데, 엄마도 그 나물의 그 밥이다. 네. 쉽게 해서 부모는 일심동심이라고. 아름다워요. 네. 하지만, 어쨌든 그 아름다움이 본인들을 죽이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냥, 뭐, 가족끼리 꼬 뭐 죽이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어떤 정당함을 얘기를 하고, 그게 아닐 때는 있잖아. 그냥 돌아서, 돈 독립할 수 있으면, 그러면 아버지가 힘들 거 아니야. 네. 힘들다 보면 어떻게 하겠어, 사람이. 좀. 포기하는 부분도 많아지겠지. 네. 그래야 그게 그나마 낮추고 낮춰서 매매운이 5년 동안 없어도 그래도 가격이 좀 협상이 되면 내가 팔릴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지? 그러니까 본인 노력, 누구 노력일까? 아버지 노력일까? 아니야. 본인들 노력이야. 본인이 아버지 매매를 더 방해하고 있어. 반대로 얘기해 준 거야. 알아듣겠어? 네. 버틸 수 있는 힘을 더 주고 있다고 5년 동안. 어. 그럼 5년 동안 버티다가 이제 안 되면 어떻게 할까 이제?
그치? 네. 소토화 된다. 네. 그죠? 네. 내가 보기에는 병난다고. 네. 야, 그러면 더 묶이게 돼. 누가 병나? 노인의 병나. 네. 더 묶이게 돼. 이제 병든 엄마 놓고 갈 수 있어. 병든 아빠 놓고 갈 수 있어. 지금 다 시들었는데 지금 스트레스에 막 응? 네. 약 드시고 계시고. 응? 네. 그러니까 빨리 포기하게 하려면은 빨리 누군가 하나라도 현명하게 냉철해라. 알았지? 네. 그제 딱 거기까지 아니? 진짜 결혼 운이 없나요? 그게 제가 도대체 그 아니야, 남자친구랑도 그렇고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게 제일 큰 구실이라고 그러니까 뭔가 어떻게 보면 그런 인연이 결혼이? 뭔가 있는 게 아니고서 제가 도저히 지금 남자애가 결혼할 생각이 있어요? 아닌 것 같아. 근데 저도 사실 그게 생각이 막 이 사람이라 해야겠다 뭐 이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 남자도 그런 생각 내가 안 비치고 본인도 지금 확신이 없는 사람이고 지금 친구라고 아까 여기 생일만 내 이름 몰라도 써놨잖아. 네. 근데 내가 보기에는 둘이 결혼할 인연은 아니야. 그럼 예. 그러면 본인도 인연을 만나려고 하면은 네. 또 내 생활이 있어야 되고 내 활동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네. 그럼 그 속에서 만날 수도 있어. 뭐 오늘 손님하고 눈 맞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런 생각. 그렇지. 왜 그런 희망이 있었구나. 아니 그런 생각은 못 해봤어요. 아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 불가능하기는 만남은 어디서나 가능해. 내가 그래서 뭐 방에서도 가능하다고 했어 내가 채팅으로. 네. 근데 내가 보기에는 지금 본인도 아까름을 자꾸 여기 부모님한테 네. 섞여서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 가면 곧 금방 또 40대고 40 중반 된다. 뭔지 알겠어? 게 있나 해서. 그래. 전혀. 내가 보기에는 아버지가 모든 걸 내려놔야 그나마 매매도 하려고 하면은 할 수 있다. 그러면 아버지가 모든 걸 좀 힘들어서 내려놓고 하려면은 자꾸 내가 힘을 보태줄 필요는 없다. 왜냐면 지금 죽서서 개주고 있는데 네. 자꾸 그걸 버틸 수 있는 힘을 자꾸 주는 건 네. 본인도 힘들잖아. 우리 아버지 힘내세요 하고 돕는 게 아니잖아. 요때까지만이잖아. 네. 하지만 그때까지만은 내가 도와줄수록 더 멀어질 수 있을 거란 점사야. 아. 나쁜 의도로 아버지를 안 도우겠다는 것도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냉철한 상의와 부딪히는 너무 피하지 말고 제대로 부딪히고. 알았지? 아. 뭐 그래야 뭐 나중에 사람도 또 만나고 본인도 본인 생활이 있고 본인의 돈도 있고 그지? 본인의 계획도 세워야 그것도 누군가 또 올 거 아니야. 그럴 때 또 거기서 결혼도 생각하고 하는 거지. 아무튼 알겠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지금은 뭔가 하나 핵을 딱 정하지 않으면 계속 이 상태로 5년 간다. 알았죠? 그러면 나이만 먹는 거야.